빠졌어. 이때 좋은데 살짝 나갔다. 이때 백효는 조금 더 붙어야 되거든요. 어? 죽이기 전 또 됐어. 거의 살짝. 빠라바 빠라바 빠라바. 멋있다. 와. 뭐가 멋있는데. 사실 저렇게 사이에 섞여 있으면 그냥 엑소 같아. 뒤에 선발자 몰라서 조금 도움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누구지? 제 이름이 클태도울우거든요. 태우? 그래서 뭔가 지금 옆에서 이제 사람들을 크게 돕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실루엣만 봐서는요 느낌이요 아이돌 느낌이 나긴 나거든요. 아, 요즘 이제 살림남에 좀 약간 훈남들이 들어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강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비주얼 멤버들로 지금 줄을 잇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대표는 일타 안무가? 어머나! 스트레이 키즈, 샤이니, 태민, 엑소, 와 백현 막 이런 안무 다 막 안무가 어렵다고 소문난 곡들인데 그 안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캐스퍼의 등장입니다. 어머머머, 어이 아이돌이라고 해도 그렇겠어? 고고고고고. 캐스퍼라는 태우라는 친구는 또 엑소! 살림남의 어떤 기후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림을 잘 못하는 친구여가지고 엑소가 인터뷰를 했었네요. 지금 엑소 완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살림이라서 좀 안 될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보시고 아닌 것 같다면 바로 내치고 그냥 맨날 배달시켜 먹고 그 냉장고에 그 제로 쿨러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고야 가스가 끊긴 거라. 지금 가스에 끊겼다고요? 어? 제가 혼자 사는 애가 그걸 모르고 될 수 있어. 그런 거를 잘 시우미 씨 입 성격도 되게 남자답고 잘 몰라요 세상을. 살림남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를 좀 배우고. 근데 살림남이 원래 이렇게 뭐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아, 그 희생하는 프로그램. 약간 금쪽이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금쪽이래. 우선 어색해가지고. 그럼 저는 항상 이제 조금 먼발치에서 이렇게 있는 입장과 느낌이었어서. 22, 23 가수를 하겠다 했던 그런 꿈을 포기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아 가수 준비를 했었군요. 아 저 뒤에 있다 저 뒤에. 아 뒤에 있네. 아. 그리고 이런 스타들 뒤에는 도와주는 스태프분들 숨은 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처음 스케줄을 하고 받았던 막 그런 페이 금액이 20만 원이었었어요. 그 모든 스케줄 통틀어서 받은 게. 아이고야. 바쁠 때 기준으로. 네. 지금이 좀 성수기인 것 같은데 지난달에 한 7천? 7천? 7천만 원이요? 나 지금 아까 도시가스 끊겨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 그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일만 했네. 그러니까 이게 끊기는지조차도 몰랐는 거네. 그러니까 성공한 어떤 안무가의 그런 삶이죠. 지금은 그냥 이 상황에 조금 만족하고. 아 만족해야지. 어? 맞습니까? 살림남이다. 엑소 나왔다. 어색한 이 스트레칭 뭐야? 뭐야? 얼굴을 왜 그렇게 한 거야? 메이크업을 왜 한 거야? 메이크업은 평소에는 안 그러잖아. 멋있다. 태아 뭐 했는데 땀 흘리고 있냐? 뭐야? 아, 춤을 췄어. 혼자서? 이제 춤 출까? 아, 왜 살림남이 나와? 살림남에 뭘로 나가는 거야, 너?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 프로그램에 나오겠니? 너 살림을 잘해? 어떻게? 아유 강력한 질문들이 네. 거의 청문회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유 우리 예능 병아리 캐스퍼 씨. 네. 아 우리 엑소 선배들의 이 공격. 네. 속수무책으로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이겨내야 됩니다. 네. 방송이 뭐 오락오락한 줄 알아. 그럼. 어? 이겨내야 돼. 엑소. 나 지금 긴장해서 그런다. 아니 경선 알고는 눈빛이. 너가 그런 어떤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편이라서. 그게 아니고 이제 살림남은 뭐냐면 내가 생계를 어떤 걸로 생계를 이어나가나 되는 안무가로서 생계를 잇는 모습이 살림남이다. 우리 엑소가 살림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네요. 이거지? 나의 살림. 아, 너의 살림은 안무로서 시작된다. 또 가볼까요? 네. 또 목에 어머.
안무 연습하니까 눈빛이 달라졌어. 이때 좋은데 살짝 나. 이때 백희는 조금 더 붙어야 되거든요. 어? 죽이기 전도 됐어. 거의 살짝. 빠라바 빠라바 빠라바. 멋있다. 뭐가 멋있는데? 사실 저렇게 사이에 섞여 있으면 그냥 엑소 같아. 나 여기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엑소가 인정한 거예요. 자, 일주일 후입니다. 아, KBS인데요. 아, KBS. 뮌뱅 스킨워크 당일이요. 와, 이 비 오는데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지각이에요? 중요한 날 지각하면 어떡해. 어머나, 어머나. 우리 캐쪽이가 약간 좀 헐렁한 편이긴 하네요, 정말. 어머, 어떡해. 인간극장 비즈와 함께. 그렇다. 내 헤어도 없고 메이크업도 안 했다. 이렇게 하루였어요? 끝났단다. 아이고, 어떡해. 아유, 안녕하십니까. 어, 경수야. 오늘 너무 멋있는데? 못 봤는데 본 척하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어, 지금 뭐? 다행이네요. 어제 엑소 몰라요. 무대에 있으니까 모르지. 네. 어머, 어떡해. 아, 지금 엑소 팬분들도 지금 엑소를 찍는 게 아니라 캐스터를 찍고 있으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수민남입니다. 우리 캐쪽이 찍고 있어요. 네. 오, 다행이다. 두 번째 녹화가 있네요. 이제 진짜 일한다, 일한다.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가워. 나 지금 눈물 나려고 그래. 아니, 우리 캐스퍼가 지각해서가 아니라. 잠깐만요. 근데? 지금 주인공 캐스퍼예요. 지금 어디다가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캐스퍼도 캐스퍼 당연히 좋은데. 예, 예. 우리 엑소가 이렇게 완전체 저 모습이 딱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와. 잘했어. 봤는데 거의 딴 거구나. 봄에 섰을 때가. 어, 이제 피드백 해줍니다. 괜찮아. 하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안들려요. 뭐지? 한 명씩. 어, 한 명씩 한 명씩. 여기 골반에 조금만 더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ES. 골반 더 써주고요. 아, 그리고 비포 할 때 카메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 엔딩 때 어떤 표정 쓸까요? 어, 근데 그 부분은 나의 의미가 아니라. 섰을 때가 네가 사실 이게 비포 할 때 카메라 봐주시면 좋고 팔 너무 밑에 있는 거 아니냐. 잘했네, 잘했어. 뿌듯하다, 뿌듯해, 흐뭇해한다, 흐뭇해.